안녕하세요. M 영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 채널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내 채널을 들어가야 되겠죠? 동영상 관리를 들어갑니다. 프로필 아래에 대시보드, 콘텐츠, 재생 목록, 분석, 댓글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 목록을 클릭합니다. 저의 재생 목록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재생 목록 화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 새 재생 목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생 목록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뜨는데요. 재생 목록, 제목, 필수 항목, 제목 추가, 공개 상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재생 목록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엠영순의 저작권 없는 커버송이라고 재생 목록 하나를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공개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 세모 오른쪽에 보면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 어떤 것을 할 건지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개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만들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자로. 자,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재생 목록에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기에 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엠영순 저작권 없는 커버, 여기 연필 표시 있죠? 요거를 누르면 제목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바꿔줘 볼까요? 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재생 목록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요번에는 영상들을 여기 이곳에다가 오른쪽 이 텅텅 비어 있는 이곳에 영상들을 모아 놔야 되겠죠. 여기 점 3개, 요 밑으로 내리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동영상 추가라는 것이 있어요. 동영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동영상 검색 유저 내 동영상 있는데 여러분들의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거니까 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여기 전부 모여 있어요. 엠영순 영상이 엄청 많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맨 하단으로. 자, 여기서부터 최초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아들과 엄마의 모습 화면이 조그맣게 보이죠? 그 다음에 거미, 그 다음에 남궁소서의 순결한 사랑 노래 부른 것이 있는데 저작권이 없는 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거 저작권 없는 음악 또 쭉 올라가서 이것도 저작권 없는 음악 이렇게 클릭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저작권 없는 음악이고요. 저작권 없는 음악 이렇게 쭉 골라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저작권 없는 음악만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올라가서 다 완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저작권 없는 음악. 자, 선녀와 나무꾼 이것도 저작권이 안 걸려 있네요. 자, 이거 미러 박서진의 노래. 그다음에 허림의 이너 이야기. 예, 저작권이 없는 곡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재생 목록은 저작권 없는 재생 목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작권 없는 음악 표시된 것을 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저작권 없는 음악이 많지 않네요. 그죠? 여기 하나 또 나왔네요. 나를 위한 사람 이거 저작권이 안 들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바이섭 이것도 저작권이 안 되어 있고요. 자, 이것도 저작권이 안 되어 있고 김용민의 신유 저작권이 안 되어 있고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쭉 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네요. 김현숙의 찾고 싶은 사람 저작권 없는 음악. 자, 이것도 있고요. 이거 그립고 그리운 사람 이게 저작권이 안 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작권 없는 곡을 다 이제 재생 목록에 넣으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클릭한 것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쭉쭉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도 저작권 없는 거 아까 골라놓은 게 파란색으로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또 잘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하나 더 있고요. 여기 두 개 있고요. 또 하나 있고요. 여기 많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내가 재생 목록에 넣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박스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도 이게 전부 다 저작권이 없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와, 이게 전부 저작권이 없는 거네요. 아. 자, 이렇게 다 골랐으면 여기 하단에 왼쪽 하단에 동영상 추가라고 이렇게 파란 단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어떤 상황이 되나. 자,
에임영수 저작권 없는 노래가 한 방에 이렇게 재생 목록이 모아졌어요. 영상들이. 이 영상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채널에서 다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작권이 안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 만들었고요. 한번 일단 다시 끄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재생 목록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재생 목록 해가지고 또 하나 요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자, 새로 재생 목록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새 재생 목록을 누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누르면 제목. 이번에는 실시간 방송을 한번 모아 볼까요? 실시간 방송 모음. 이렇게. 자, 이것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고 만들기.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실시간 방송 모아 볼까요? 자, 실시간 방송. 요거를 여기 이제 연필 표시, 영상 재생 목록 만든 목록에 옆에 연필 표시를 눌러 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실시간 방송 모음. 다시 한번 고쳐 볼까요? 제목을. 자, 실시간 방송 모음. 뭐 재생 모음 이렇게 할게요. 자, 해서 제목을 바꿀 땐 이렇게 여기 바꿔놓고 저장을 누르면 바뀐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빈 안에다가 영상을 모아야 되겠죠. 자, 여기 점 3개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동영상 추가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추가. 그럼 여기에서 동영상 검색 통과 URL 요것도 통과. 우리는 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해야 되죠. 자, 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영상 만들어진 컨텐츠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재생 목록은 실시간 방송 모음이죠. 자, 우리 실시간 방송 모음을 쭉 밑에서부터 내려가서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컨텐츠 올린 것이 많이 없다면 금방 하겠죠. 저는 한 200몇 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좀 있어요. 한참 올라가죠. 자, 여기에서 실시간 방송을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실시간 방송 아니고 자, 실시간 방송만을 모아야 되는데 자, 이것도 실시간 방송 아니고 실시간 방송을 찾자. 자, 여기서 쭉 실시간 방송이 없다가 여기서 아마 실시간 방송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비공개가 표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는 실시간 방송 클릭을 자,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띠가 떨어진다 했죠. 또 실시간 방송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시간 방송 또 쭉 올라가서 자, 이것도 실시간 방송 비공개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실시간 방송 고르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은 저는 비공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시간 방송 모음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최근 실시간 방송 모음 모아야겠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도 실시간 방송. 자, 실시간 방송 이렇게 재생 목록에 넣어놓은 거예요. 자, 재생 목록에 추가하는 겁니다. 아, 이건 아니네요. 자, 이것도 실시간 방송. 아,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실시간 방송. 자, 실시간. 자, 이렇게 실시간 다 모았다 마치고. 자, 이렇게 실시간 방송 다 골랐죠? 네, 파란색 띠가 돌려져 있어요. 동영상 추가합니다. 자, 오른 왼쪽에 동영상 추가. 클릭하면 여기 한 방에 재생 목록, 예, 고른 영상들이 여기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방송 재생 목록이 생성이 되었어요. 자, 이거 끄고 이번에는 어떤 또 재생 목록을 만들어 볼까요? 저한테 홍보용 영상 만든 거 있죠? 이것도 왼쪽에 상단에 새 재생 목록 클릭 여기에 제목을 달아줍니다.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모음.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모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공개되었고요. 자, 여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짠, 이렇게 만들면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모음 이렇게 되어있죠?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를 또 들어가서 모아야 되겠죠? 재생 목록 생성된 거 옆에 연필 표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모음 이거 연필 표시 누르면 제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밑에 점 땡땡땡 눌러줍니다. 동영상 추가 눌러주면 눌러주고 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영상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자, 이거 있고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목록들을 제가 한 곳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런 거 같고요. 자,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쭉 내려가서 자, 실시간 있고 실시간이 참 많네요. 이것도 있고요. 또 쭉 볼게요. 자, 이것도 있고요. 자, 이것도 예,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 또 있는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건 OBS 방송하는 방법이죠. 자, 또 있는가 볼게요. 이것도 예, 저작권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구독자 공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떨어진 구독자 왜 하고 올리는 영상이죠. 또 쭉 내려가서 또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나이트 설정하는 방법. 이것도 채팅방 채널 주소 올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있는가 볼까요. 이거 부계정 꾸미기 또 볼까요. 이거 예, QR코드 가입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있나 볼게요. 자, 이것도 컴퓨터 구독 올릴까요.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볼까요. 예, 이것도 화면 예, 어둡게 보고 밝게 보고 하는 방법.
있는데 토이님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하나 또 있네요. 부계정, 공개정 관리하기. 그 다음에 이거 캘코드 만드는 방법. 이것도 캘코드 만드는 방법. 이제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다 모았어요. 다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아낸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아래 동영상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유튜브에서 알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한 곳에 재생 목록으로 이렇게 네, 모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이렇게 자, 이렇게 재생 목록이 하나, 둘, 세 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이 다 들어갔죠? 새로 붙여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새로 붙임. 자, 여기 보이죠? 이렇게 재생 목록에 영상에 22개 들어갔고 이것도 22개. 이거 똑같이 맞췄네요. 자, 이건 40개 들어갔습니다. 예, 저작권 없는 곡이 40곡.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럼 내 채널의 재생 목록 한번 볼까요? 아까는 재생 목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도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자, 재생 목록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재생 목록이 하나, 둘, 셋. 요거는 비공개된 상태고요.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이 여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재생 목록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22개, 22개, 40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재생 목록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쉽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